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장점이 아주 많은 건물이 있어서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약 100m 앞에는 영대병원 내거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제가 서있는 도로변 바로 뒷벌럭, 그러니까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로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있는 곳 바로 이 골목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게 된다면 바로 정면에 빨간색 건물 하나 보실 텐데요. 저기 건물 바로 앞이 영대병원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러서 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도로 바로 건너편 대구 대표 도서관이, 예전 미군부대 헬기장이죠, 그 헬기장 부지에 아주 크게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바로 뒤편으로는 3차 순환도로, 그러니까 대구시 3차 순환도로를 잇는 또 도로가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도 한번 보여드릴 겸 조금 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영상 찍기에도 좋고. 자, 바로 건너편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나홀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나홀로 아파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조금 높은 건물 있죠. 오늘 건물 주인 세대 복천으로 되어 있고, 옥상을 보시면은 카메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태양광까지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전기세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약 300m 들어오시게 되면은 왼쪽 이 골목길이 아니고 사도죠, 도로변 바로 정면으로 굉장히 큰 건물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저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 대표 도서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차가 이렇게 다니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면에 펜스 하나 쳐져 있습니다. 저기가 또 3차 순환도로를 잇는 도로가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예전 미군부대 관제탑 가는 길목인데요. 2차선 도로에서 또 바로 왼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도로에서 두 번째 위치한 건물로서 양쪽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우측편으로 이렇게 펜스가 굉장히 크게 쳐져 있는 걸 보이실 텐데요.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나중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얘기하는 중에 지금 현재 건물 앞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오늘 건물 우측으로는 대구 대표 도서관,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는 또 아파트가 현재 이렇게 한창 공사 진행 중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로변에서 두 번째 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바로 2차선 도로 앞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고요. 바로 뒤편으로 두 번째 건물,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가서 오늘 건물 왜 장점이 많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건물 전면을 보시면은 그때 당시 지어질 때 정말 주인분께서 신경 써서 건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건물 모양새도 아주 좋습니다. 하강석과 현무암, 그리고 징크 패널로 모양을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잘 해놓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축 당시 건폐율이 75.43%로 지어진 건물로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들보다 훨씬 넓은 연면적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까지 350m 거리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여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미공대가 위치해 있어 수준 높은 세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요층이 확보되어 공실 회전율이 높은 곳입니다. 네 번째,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미군부대 헬기장 부지에 대구 대표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말씀을 드렸듯 학생들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충분한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
미군부대 동편활주로와 서편활주로가 대구시로 반환되어 그곳에 3차 순환도로가 연결되어 교통의 최요지로 변모함에 따라 지가 상승의 요인도 같이 겸비한 곳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주변 타 건물과 경쟁시 임차인분들에게 최우선으로 선호도 있는 건물이라 임대 걱정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소재가 있지만 생략하고 오늘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동쪽이죠. 동쪽으로 6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또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로변이 바로 여기에서 약 3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또 내 집 앞에 2차선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에게도 정말 선호도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 보시면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현재 네일샵으로,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8.8평에 보증금 540만원에 지금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한 가구와 투룸 4가구, 3층은 원룸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의 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동쪽으로 6m 도로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도 또 도로 지붕이 있고요. 우측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뒷집으로 들어가는 자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금폐율이 일반 상업지의 금폐율이 70%인데도 불구하고 75.43%로 올라가는 이유가 옆쪽으로 이렇게 또 자도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우측 측면에는 또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측으로 주차 2대, 그리고 왼쪽 상가 옆으로 또 주차 2대, 그리고 왼쪽으로 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뒤쪽으로도 또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도 주차장 3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차는 7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은 그때 당시 이렇게 칠을 해놨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창고 쪽에는 또 텍스 시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데군데 또 CCTV가 여러 대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현관문이 구성이 되는데요. 현관문을 통해서 또 안쪽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해랑판도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단실 벽면 쪽으로는 또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로비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세자분들 또 가운데 청소 도구함 앞으로 또 자전거까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또 4층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의 9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라왔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주인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가 복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만큼 4층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청고 높이가 굉장히 이렇게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만실 상태로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나 직접 방문하게 되면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옥상 공간은 주인세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포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전체 네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3층과 매일이 조금 틀립니다.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네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2016년도 6월달에 사용 승인 난 건물로 정말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1층 보시면은 또 엘리베이터 왼쪽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안쪽에 못 비춰드렸는데요. 신축일 때 저는 이 집을 정말 꼼꼼하게 많이 봤었습니다. 주인 세대가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인 세대 또
복층으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주인실에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오늘 건물은 건축하셨던 건물이 직접 살 목적으로 건축을 한 건물로 정말 타 건물보다 더 탄탄하게 꼼꼼하게 지어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3가구, 투룸 7가구, 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4.8제곱미터, 구단위로 80.1평, 건물 연면적 557.42제곱미터, 구단위로 168.61평, 사용승인 2016년 6월 1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6억 7천,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내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16억 7천에 내놓으셨고요. 바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전에 1억을 다운해서 15억 7천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4억 9천, 보증금 5억 7,900, 인수금액 5억 100, 월수입 438만원에 은행이자 24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9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에 전세로 1억 5천에 10만원으로 놓는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또 인수가가 1억 5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봉덕동 장점이 많은 건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